프랑스 친구가 친구들을 초대하여 직접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내왔습니다. 한국인 친구는 손뼉을 치며 어머 진짜 맛있다 라고 친절하게 말했지만 옆에 있던 프랑스 친구는 까칠하게 말했죠. 야 무슨 크림소스에 해산물을 다 넣을 생각을 했냐? 이게 어울리겠어? 라고 면박을 줍니다. 한국인이 보기에는 뭐지? 왜 저렇게 정성스럽게 요리해줬는데 저기다 면박을 줘? 라고 놀랄 일이지만 정작 요리를 해준 프랑스 친구는 그때부터 신이 나서 자기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신나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해산물은 오일소스로 요리해야 한다, 크림소스로 요리해야 한다를 가지고 밤새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프랑스 사람들입니다. 프랑스 친구들을 처음 사귄 한국인들은 그 까칠함에 처음에는 매우 당황한다고 합니다. 면전에 대고 너는 왜 그렇게 촌스럽게 입고 다녀? 하고 면박을 주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내 생각은 이렇다 라고 맞받아치고 논쟁하기 시작하면 서로의 취향을 파악하기 시작하면서 둘도 없는 친구가 된다고 합니다. 세계 각국의 언어와 문화 이야기를 전하는 조승현 작가님은 프랑스 사람들이 자기 개성과 주관이 강하고 자기 신념에 대한 공격을 웃으면서 받아들이고 객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작가님은 프랑스에서 공부하면서 이 무심하고 까칠한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행복할 수 있는 몇 가지 가치관을 발견하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만 소개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새 것보다는 편안한 것. 파리는 참 변하지 않는 도시입니다. 파리에서는 5년, 10년, 20년 뒤에 가도 그대로인 식당을 종종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한 번은 작가님의 친구가 첫 차를 사는데 아버지가 몰던 차량과 같은 브랜드의 수동 차량을 주저없이 골랐다고 해요. 차가 경제적 과시의 대상이 되는 우리에 비해 남의 시선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편안함을 선택하는 점이 대조적입니다. 또 집을 바꿀 때마다 새로 인테리어를 싹 하는 우리와는 달리 오래되고 손때 묻은 가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도 특징입니다. 두 번째, 아이들을 작은 어른처럼. 한편 아이들을 양육하는 방식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식당에서 아이들이 지루해서 보채기 시작하면 프랑스 엄마들은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지금 친구랑 얘기 중이지? 너가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엄마 옆에서 방해하면 너 좋겠니? 그러면 아이는 조용히 자기가 재미있는 거리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프랑스 엄마들은 마치 아이들을 작은 성인처럼 대합니다. 프랑스의 가족들은 각각의 구성원들을 고유한 인격체로 존중하기 때문에 나 또한 희생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사랑의 나라 프랑스.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의 키스는 프랑스를 잘 표현하는 사진으로 유명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스킨십을 민망해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프랑스에서는 남의 눈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사랑을 나누는데요. 대통령에게 새로운 애인이 생겨도 그 도덕성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들고 가는 싸구려 와인을 비난한다고 하니 우리와는 정말 다르죠. 프랑스인들에게 연애는 인생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사랑과 아름다움을 최상으로 여기고 자신의 감정에 충실합니다. 재미있게도 이런 프랑스인들의 가치관의 중심에는 나를 중요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해봄으로써 우리나라와 나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의 바르고 친절한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스스로를 더 존중해준다면 더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시크한 프랑스 사람들이 행복한 비결, 시크하다입니다.